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10월 30일 개막할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128명으로 확대된 상임위원들을 초청해 부산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여 개국에서 349개 회원교단이 참여하고 5천여 명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될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100일 후 공식 개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이번 부산총회는 1961년 인도 뉴델리 총회 이후 60여 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이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세계교회의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특히 130여 년 역사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룩한 한국교회의 역동성에 세계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막바지 총회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WCC 총회의 한국교회 입장을 담기 위한 연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WCC 총회 D-100일을 맞아 한국준비위원회는 각계 인사를 대표한 128명의 상임위원들을 초청해 WCC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부산 총회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대표대회장 김사만 목사는 한국교회에 WCC 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WCC 총회가 중요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끝까지 협력하고 기도로 함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무르익어서 10월 30일 그 무르익는 가을의 계절과 함께 WCC 대회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날 확대 상임위에서는 한국준비위 회원교단의 준비 상황이 공유됐으며 한국교회 원로와 지도자들은 WCC 총회가 한국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고넬료의 변화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했던 그런 변화가 한국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정말 세계인이 감명할 수 있는 또 우리 한국의 모든 믿지 않는 나은 크리스찬들까지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대회로 반드시 치러질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날 확대 상임위에는 지난 2월 한국준비위 집행위원장직을 사퇴한 교회협 김용주 총무가 참석해 준비위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상임위 후 김용주 총무는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한국준비위원회와의 재정관리 업무 합의서에 조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주 총무는 집행위원장 사퇴로 공백이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WCC 총회 성공을 위해 특별히 WCC 총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세워 준비를 이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새 역사를 읽어내는 대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재정 업무 협약에 따라 국고 지원 등의 창구 역할을 해온 유지재단은 한국준비위가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감과 직인 등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준비위는 예산 집행과 정산 책임 등을 지게 됩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앞으로 100일 WCC 부산총회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의 한국교회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이날 WCC 상임위원회 기도회에는 한국교회를 공식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기독교계 대표들이 참석해 함께했습니다. WCC 공동의장 소리아투 나바반 주교 등 인도네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은 WCC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WCC 부산 총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교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한단에는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협의 회장 레이마스 목사, 인도네시아 일치의 축제 총괄국장 타왈루반 목사,
인도네시아 교회협의회 총무 굴툼 목사 등 인도네시아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방한단은 앞선 주일 명성교회를 방문해 대표대회장 김사만 목사를 예방했으며 23일에는 아가페 소망교도소, 안동성서병원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24일에는 경동교회에서 드려질 인도네시아 교회와의 연합예배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이제는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멈춘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북한은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14 공동선언까지 6개의 공식 합의 문서를 이끌어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진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잇따른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6일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 중에 있지만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홍 수석연구위원은 6자회담에서의 북핵 포기 합의, 남북협력 심화를 통한 평화협정 진전, 이후 평화협정 체결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협력체 형성이라는 세 단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핵 문제 해결이 되는 것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고 그래서 동시에 이것이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경희대학교 김현 교수는 남북이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마련한 6대 합의문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의문 이행만으로도 한반도 평화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신뢰 구축 과정의 그 출발점은 남북한 사이 그동안에 합의했던 거를 다시 이행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도 논의됐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노영상 총장은 하나님의 샬롬은 단순히 정치 외교적 평화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를 말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동여대 손봉호 전 총장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한 사회와 한국교회부터 정의롭고 평화로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화의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말적인 약속이 있는데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나. 우리 자체 내에도 지금 통일 이룩하지 못한 기독교도 기독교계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공식 종료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평통기원은 포럼을 마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체제 전환을 요청하는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기독교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협은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문 앞에서 여전히 노숙하며 복직을 희망하는 정리해고자들의 아픈 신음소리와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협은 서명운동과 함께 사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신문광고 후원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 참여는 이름과 소속 교회, 이메일 주소를 교회 옆 실무자에게 보내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서명 참가 방법은 교회 옆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이장 개혁과의 교단 통합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통합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19일 수원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35회 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교단 명칭과 회기, 헌법은 백석총회 것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 전권위원회 유만성 목사는 한국교회 중심교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교단과의 협력과 통합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며 5천 교회 이상으로 교세를 확장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총대들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통합을 결의했으며 통합총회장으로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추대하는 것에 양측이 모두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장 백석은 지난 6월부터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단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개혁과의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9월 9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통합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공보의 조사에 따르면 오는 9월에 개회하는 이장통합총회에 참석하는 여성 총대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14명이며 전국 65개 노회 임원 582명 중 여성은 10명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여교역자연합회 직전회기 양성평등위원장을 지낸 김영실 목사는 여성들이 구색 맞추기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남녀가 동등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에 열리는 예장통합 제98회 총회에서는 총대 20명 이상 노회는 의무적으로 여성 목사 1인, 여성 장로 1인을 총대로 선출해달라는 내용의 헌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지 41년 만에 서울 성시화 운동 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 본부는 지난 18일 해오름교회에서 서울 성시화 운동 본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창립 예배에서 강남교회 전병근 목사는 서울 성시화 운동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길 기원한다며 한국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운동본부는 초대 대표회장으로 최낙중 목사를 위촉하고 서울시 25개 구 단위로 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1972년 고 김준곤 목사가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하며 시작됐으며 그동안 광역시도 중 서울시에만 성시화운동본부가 조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24일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통합총회 산하 교회들은 협약을 이용할 경우 한컴 오피스와 이지포토 정품 프로그램을 연간 14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신학생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내가 꿈꾸는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추수교회 김인호 목사와 영신교회 윤관식 목사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대학생 청년 통일 네트워크 등이 통일을 향한 소통 통일대장정을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합니다. 통일대장정에는 남한과 탈북 청년, 해외교포 청년 80명이 참가하며 고성과 화천, 철원, 파주에 이어 종착지인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 함께 2013위원회가 오는 26일 서울시청에서 정전협정과 작별하기 평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책임져야 할 첫 번째 과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남쪽으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더위에도 건강관리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광주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중부지방에서 계속 이어지다 주 후반부터는 남쪽 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